아 그럼 회장님,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모을 수 있을까요? 하루 아침에 내가 투자한다고 뭐 주주가 된다고 막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많은 회사들이에요. 뭐 삼성전자, LG 건강, 뭐 무슨 은행, 그 좀 알았잖아요. 10년 전에, 5년 전에도. 아 알았는데 그 성격도. 아, 그러니까요. 아니 뭐 또 다 알았잖아요. 다 알았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주식은 다 알고 있어요. 좋은 것은. 듣고 근데 보니까 이상한 다, 것만 듣고 있어. 막 이상한 것만. 참 왜 그럴까? 이름도 모르고. 진짜 듣고 보니 왜 그럴까? 이게 있잖아요. 좀 갖고 계시잖아요. 맞아, 애플. 근데 그 주식 사요. 근데 왜 그분들은 부자가 됐고 우리는 아닐까? 그분들은 오래 함께하고 우리는 나쁜 것과 오래 함께하고 좋은 것과는 빨리 헤어지니까. 아, 회장님 그거 좀 와닿네요. 좋은 주식하는 빨리 이별하고 나쁜 회사는 오래 하니까. 네. 부자 어떻게 돼?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라.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한테 존재한다. 네. 면접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준 거예요, 시장에서. 방법, 첫째, 직원이 되는 길. 내 직원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. 너무 힘들죠. 저도 직원 안 돼요.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. 그러니까 영어 못하니까. 두 번째. 아, 회장님 영어 못하세요? 영어 못해요. 아까 사실은 저는 너무 놀란 게 아까 사실 촬영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회장님 뵀어요. 저한테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하시고 저는 회장님이 원래 교포 출신이 이 생각 아 순간 저는 아까 사실 근데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. Nice to meet you. 예, 반갑습니다. 영어를 못해서 중국식 영어. 이름은 이제 CHEN 첸. 아 첸. 아. 첸. 왜 어떻게 그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? 아 강방천 회장님이니까 첸이죠. 그렇죠. 와. 아 역시 70으로 올라 다시 올라. 70. 아 70. 다르네. 아 예예예. 예. 강방천 아, 회장님이니까 첸. 확실히 또 관찰하는 게 다르십니다. 예.